아, 나 참 시간이 몇인데 아직 출근들도 안 하고 말이야, 진짜. 현장으로 바로 간 거 아니었어? 오케이. 야! 네가 이제 와! 아이씨, 내가 조당인데 여기다가 계속 우르락내락거리고, 어? 전화를 왜 안 받아, 전화를? 전화 안 왔는데? 문자라도 보내놓든가. 어쭈, 이게 어디서 숨지자, 이게? 오셨어요? 어, 신호야. 신호는? 신문 또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. 신분증은 없고 휴대폰도 발견 못해서요. 아니, 저희 계단 위쪽에 CCTV 있더라. 그것만 확보되면 금방 마무리될 것 같아요. 아, 지구대 쪽 말로는 CCTV 교체 작업 때문에 북측 순환도로 쪽은 싹 다 목통이랍니다. 아, 참. 저희 공원하고 남측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확보해서 갈게요. 아, 더 나은 거 특별한 그런 거 없지. 그냥 실직선 것 같은데. 별다른 건 없어요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잠깐만요. 그래, 확인해봐. 네,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가자. 이름 서현수, 나이 29세. 수인동 사우빌라 507호. 유가족 부검 동의 받았고 통신사에 통화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. CCTV에서는 뭐좀 건졌어? 사망 전에 서현수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. 다른 족적이 없어서 실족 상가했는데 살인이면 왜 커지겠는데요? 아저씨, 문자 뭐예요? 중요한 얘기를... 무슨 일 있었어요? 서현수 만났어요. 어디서요? 자수하겠대요? 내일 카페에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. 화질 대단하다. 너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네. 서현수 핸드폰도 아직이... 못 찾겠네요. 탐문 가보면 뭐라도 번지겠죠. 일단 저 여자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. 신근입니다. 참고인 조사하실 거죠? 제가 데려오겠습니다. 저 뭐야? 지영사님 진짜 신내는 거 아닙니까? 신가연이래요? 저걸 어떻게 알았지? 서현수 씨와 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리셋 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범인이 바로 서현수 씨였어요. 예? 웬 세상엔? 와, 소름! 들었어요? 가연 씨 사고 낸 사람. 신가연 씨, 맞습니까? 이게 왜... 맞습니까? 맞아요. 어제 만났어요. 만나서... 허연수 씨가 사망했습니다. 사망이라니요? 죽었다고요?